섬에 들어서면 레인저라고 부르는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코모도 트레킹을 하게 된다. 코모도 국립공원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작년에 우리나라 제주도와 함께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돼 그 이름이 익숙한 곳이기도 하다. 입구에는 코모도 왕도마뱀이 잡아먹었다는 물소의 머리뼈들이 전시돼 있다. 시작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으스스하다. 출발하기 전 가이드로부터 간단한 코스 설명과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미디엄 코스를 선택했다. 굶주리면 사람도 공격한다는 코모도 왕도마뱀. 과연 어떤 녀석일지 매우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긴장됐다. 그런데 처음으로 맞닥뜨린 건 길 위에 순서대로 쌓여있는 웬 배설물들? 이 배설물의 주인은 바로 저 물소였다. 엄청난 크기에도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 잡혀 먹힌다는 순한 동물 물소. 그런데 왜 저 녀석들은 길 위에다가 이를 보는 걸까? Mungkin memang karena si kerbau ini menganggap apa semak-semak hutan itu ruang makannya. Jadi mereka enggak mungkin untuk buang kotoran di ruang makan. Jadi kendaraan mereka akan buang kotoran di trekking karena kan apa namanya? Trekking itu mungkin ya semacam toilet atau apa saya enggak tahu, tapi yang jelas memang seperti ini kondisinya seperti yang Anda lihat ini kan. 가이드의 농담에 잠시의 여유를 가지며 다시 수풀로 들어섰다. 코모도 왕도마뱀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 저렇게 물소뼈들을 놓아둔다고 한다. 코모도가 언제 덮칠지 모를 분위기다. 코모도가 살던 굴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녀석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다. 하얀 것은 코모도 왕 도마뱀의 배설물. 물소를 잡으면 뼈채 삼키기 때문에 배설물이 저렇게 하얗다고 한다. 홀싹거리는 소리에 놀라 숲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찌작이라는 작은 도마뱀이었다. 미니 코모도라고나 할까? 그런데 그 순간 가이드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드디어 코모도 왕도마뱀이 엉금엉금거리며 멀리서 나타났다. 최대 길이 3m. 살아있는 공룡이라고도 불리는 지상 최강의 파충류 코모도 왕도마뱀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입안에서 나오는 60여 개의 박테리아 때문에 한번 물리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는 무시무시한 녀석이다. 한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코모도 한 마리가 혀를 낼름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일촉즉발의 상황. 시속 20km까지 뛸 수 있다는 코모도. 가이드의 도움으로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놀란 가슴은 한참 쿵쾅했다. 비록 사냥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코모도의 위력을 충분히 실감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코모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피해 달아나는 이 녀석은 새끼 코모도다. 오히려 내 발소리에 놀라 슬그머니
꽁무니를 내뺀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코모도 투어. 귀여운 새끼 코모도와의 만남을 끝으로 린자 섬과도 아쉬운 작별을 했다.